산에 입산하자마자 그 지금 영광군 백수읍 정도인데요. 해안도로가 이렇게 있고요. 근데 이제 산에 입산하자마자 이렇게 난초들이 좀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난초들이 보이는데 와 제가 지역에서만 산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바닷가 쪽은 오랜만에 왔거든요. 오랜만에 왔는데 잎들이 아 역시 광엽으로 잎은 엽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와 아니 역시 바닷가 쪽이라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 네, 좀 많이 보이네요. 입산하자마자 보이네요. 아, 이렇게 입산하자마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좋은 걸 많이 못 만나는 경우가 많던데 내가 저는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. 입산하자마자 봤을 때 이렇게 대주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주보다는 지금은 꽃철이라는 게 꽃물을 봐야 되는데 꽃대가 달렸네요. 달렸는데 네. 이렇게 꽃대가 달렸습니다. 달렸는데 이게 보면 골도 깊고 잎엽에 이렇게 끝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오가져 있거든요. 네, 끝이 오가져서 딱 집은 것 마냥 딱 오가져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삼반기가 없네요. 아니네, 삼반이 아니네요. 네. 포인은 벗겨보고 싶은데 예? 아직 개화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와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. 뭐 특별한 게 없네요. 특별한 게 없는데 이렇게 대주가 있으면은 또 생강근도 있을 거거든요. 주변에 동자묘. 저는 대주보다는 이제 동자묘를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렇게도 이렇게 숨어 있어요. 남들이 숨어 있어서 여기도 대주인데 꽃들이 포이가 맑기면 맑은데 자 이렇게 보면 저는 대주보다는 동자묘가 더 마음에 드는데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잎엽으로 모양은 참 이쁘네요. 난들이 참 이쁜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. 모양은 참 이쁜데 난들이 많이 있네. 역시 바닷가라. 자 이렇게 특별한 예가 없네요. 특별한 예는 없지만 그래도 난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좋은 개체가 나오면은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